비키는 비키 반장 다섯 반장 비키 일곱 비키 아 틀렸어 여섯 번 했어 아 홀수 너무 어려워 네네네네네 아 정말 아 아이 다시 해 너 얼마든지 받아주지 안 내면 진다 가위에 가위에 부 아 또 졌어 또 아 너 또 졌냐 빨리 돼 아 정말 맨날 그렇게 치냐? 어떻게 한 번에 못 이기냐? 아 정말 다시 해!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그래 또 하자 이겨주지? 아이 야굴라 안 내면 진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! 안 돼! 또 졌네 또 졌어 바보래요 어떻게 한 번에 못 이기냐? 바보라고 하지 마. 나 바보 아니야. 알겠어. 대대 벌칙은 벌칙이니까. 진짜. 아하하. 맨날 나한테 가위바위보 치고 한 번에 못 이기냐? 뭐야 우리 우는 거야? 우냐? 너 울어? 아 진짜 억울해 맨날 줘 엄마? 네 엄마 저 이제 피아노 건가요? 오비키네요 네 아 나 피아노 건 늦으면 혼나 아 안돼 오비키 나간다 어 가라 잘 가 박수인 나 빨리 나가야지 피아노 건 늦겠어 엄마한테 늦으면 혼나 아 나 억울해 걔도 졌어? 아 형아 나 한 번도 못 이겨 박세인 누나한테 가위바위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형아 가위바위보 이기는 방법 알아? 알면 나 알려줘 아우 됐어 아, 형, 제발. 나 박세인 누나 한 번만 이기고 싶단 말이야.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한데.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? 어, 형, 제발. 제발 알려줘. 나 이대로 맨날 지고 살 수 없어. 박세인 누나 한 번쯤은 이기고 싶어. 눈빛을 보니까 아주 간절하네. 그래. 알려줄게. 어 정말 알려줘 응? 왜? 너가 맨날 주먹만 내니까 지잖아 내가 맨날 주먹만 내? 그래 그런지도 몰랐지 아까 보니까 박세인이 그런 줄 알고 보자기만 내던데 에이씨 그런 거였어? 에이씨 박세인이 크게 요령이 있어서 널 맨날 이기는 게 아니야 너가 맨날 주먹을 내니까 박세인이 보자기만 내서 이기는 거지 에이 알겠어 그러면 이제 가위 내면 돼? 어 첫 판은 무조건 가위를 내 우와 드디어 이긴다 가위 첫 판은 그동안 너가 주먹을 냈으니까 세인이 보자기를 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가위를 내면 와 형아 나 이기 생각하니까 벌써 심장이 두근거려 승리의 기쁨은 짜릿하지 응? 그럼 두 번째 판은 뭐 내면 이겨? 이번에는 뭐 내면 이기고 그런 거 없어 이제부터는 실력으로 나와 실력? 뭐부터 해서 실력을 키워야 돼 형아? 두 번째 판은 박세인한테 뭘 낼 건지 물어봐 물어보면 순순히 알려줘? 그 악마 박세인 누나가? 박세인은 순간 당황해서 자기가 낼 거를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. 오, 말할 확률이.
만약 박수현이 묵을 내겠다고 했잖아? 그럼 무조건 묵을 내게 돼 있어. 왜? 빠를 낼 걸 생각해서 과외를 내지 않을까? 그 수를 박세인이 이미 생각했겠지. 아~ 그럼 박세인의 수는 돌고 돌아 결국 묵을 내게 돼 있어.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. 아, 근데 박세인 누나가 만약에 다른 걸 내면? 그럼 그때는 묵이기라도 할 수 있지. 왜 묵을 내놓기로 해놓고 다른 걸 냈냐? 아, 그나마 우기일 수가 있다. 3판 2선 승제니까 두 번째 판에서 너가 이기면 완전히 이긴 거고 그때 지면 나중에 이겨야 하고 두 번째에서 확 이겨버렸으면 좋겠다. 그리고 너가 이기면 분명히 박수인은 한 판 더 하자고 할 텐데 그때 절대 한 판 더 하지 마. 절대 넘어가면 아닌데. 절대! 알겠어. 절대 넘어가지 않을게. 야, 오리온, 너 진짜 지고 오면 안 되겠다, 이번에. 절대 안 질 거야. 이번에 꼭 이겨주겠어. 그래. 박세인 누나. 응? 어? 오리온, 너도 나와 있었냐? 가위바위보 한 판에. 너 또 나한테 지게? 지겹지도 않냐? 세 판에서 두 판 이기면 이기는 거야. 그래. 한 번 또 이겨주지. 심심했는데 잘 됐다. 안 알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어? 어라라? 제법이네. 이제 주먹 안 됐나 이거지?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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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좀 성장했네? 언제쯤 다른 거 내나 했더니. 그래, 나 이제 주먹 말고 딴 것도 다 낼 수 있다. 다음 판 해, 그럼. 누나, 이번 판엔 뭐 낼 거야? 왜? 내가 뭐 내는지 왜 물어봐? 난 주먹 낼 거다? 주먹? 아하하! 내가 주먹을 내면 너는 보자기를 낼 거지? 그럼 내가 다시 가위를 낼까? 아니면 주먹을 낼까? 가위? 주먹? 좋아, 걸려들었어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그럼 박세인의 수는 돌고 돌아 결국 묵을 내게 돼 있어.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. 박세인 누나는 정말 주먹을 낼까? 시끄럽고 빨리해. 안 내면 진다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뭐야? 예스, 이겼다. 아, 반장이 형이 말이 맞았어. 직접 주먹을 냈어. 내가 이겼다. 진짜 내가 이겼어. 예스, 예스. 말도 안 돼. 내가 치다니. 졌으니까 우선 맞아. 진짜? 두 번 이겼으니까 두 대. 아, 진짜 짜증나게. 드디어 이겼다. 개개개. 개개개. 진짜. 다시 해, 다시 해. 그리고 너가 이기면 분명히 박수인은 한 판 더 하자고 할 텐데 그때 절대 한 판 더 하지 마. 절대 넘어가면 아닌데. 절대! 다시 해, 다시 하자고? 다시 하자고? 절대 안 하지, 흠칫뿐이야. 야야야, 오리온, 너 어디가? 다시 안 해? 야, 오리온, 너 어디가? 거기 안 서? 헤헤, 박세인 누나 이겼다. 헤헤, 박세인 누나 이겼다. 깨깨깨. 좋아, 오늘도 신나게. 박세인 누나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복수하기 대성공. 너 두고 봐, 한 판 더 해, 어?